윤리감은 몰가치를 지향하는 평정과 가치 향상을 지향하는 육회, 즉 가치 자극을 거부하는 정서와 좋은 자극을 선호하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감정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성격의 감정은 인간관계에 어떻게 기능하여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지구상 모든 지역에서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기본으로 역사를 이어왔다. 인간평등 사상이 대세인 현실에도 수직적 관계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윤리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관계 형식은 윤리감의 두 감정 양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두 윤리감의 정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계 형식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 필연적 현상이다. 이에 따라 윤리를 행하는 실천 양식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평등, 수평적 관계의 실천율인 도의와 서열, 수직적 관계의 실천율인 덕의의 행동 양식 즉 도덕이다. 우리는 흔히 윤리와 도덕을 윤리도덕이라는 말로 한데 묵어 표현하거나 실천 방식인 도와 덕을 도덕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그 실윤리와 도덕은 주체의 내치와 외치의 영역에서 소위가 다르며 도덕도 도와 덕이 각각 실천 양식이 다른 별도의 개념이다. 도덕적인 현실은 환경 적응의 장이고 생활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 구조 또는 전례 문화와 습성 등 다양한 간섭 요인들이 도덕 개념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지역 특유의 도덕률을 생성하고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양한 도덕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다. 제1절 도.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서로 다른 가치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가치는 사람에게 손,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불공정한 상태에서 손해와 이익을 본 사람 간의 이해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윤리적인 인간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화나 분쟁을 원하지 않고 그런 갈등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게 되는데 그것이 합의다. 합의의 본질은 관련자들이 가치인식을 외부로 드러내 상호 확인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성립하는 것이 합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로서 태어난 규정이나 규칙은 윤리 실현의 수단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개체성을 지니고 그만의 독자적 생명력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도의적 관계는 인간 사이에 생명력을 갖는 규정이 또 하나의 주체로 초대되어 3자 형식의 관계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도의적 관계의 유지에는 규정의 생존이 필수적이고 도의적 관계의 파기에는 반드시 합의 규정의 파기가 동반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도의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호혜적인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하는 속성이 있다. 일반인이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사회의 많은 규정과 상품 가격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규정 속에 인입된 규칙이나 상품의 가격이 타의에 의한 것이 어떠라도 진도, 가격에 동의하고 추인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품을 사지 않으면 된다. 인간은 평가의 의욕을 잃으면 그 대상에 대해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다. 예컨대 극장, 기차 등 매표구에서 공공연히 인정된 값에 따라 무표정하게 그러나 마음 편하게 이루어지는 사무적인 거래가 도의적 관계의 전형이야. 따라서 도의적인 관계는 평화적이지만 냉정하다. 이는 도덕적 행위가 윤리감에 연계되어 발현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정은 평화적인 관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므로 정당한 규정은 성립 당시부터 그 후 언제라도 관련자들의 평정을 깨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개인 간의 약속이었지만 뒤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기 행위가 부도덕한 것은 후에 피해자가 속은 것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과 불안, 초조의 윤리감에 반하는 정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합의 규정에는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 얻어질 물질적 정서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권리 취득과 함께 그 모순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의 의미가 발생한다. 즉 책임은 그것의 실현에 따르는 가치 취득과 동일한 일체이다. 따라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면 권리의 포기라는 응징의 의미가 이어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규칙에는 합의된 의무와 합의된 응징의 이념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응징은 사안이나 형편에 따라 자기 몫의 포기뿐만 아닌 그로 인해 상대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응징은 곧 도의를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응징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도의적 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 응징도 합에 규정된 것만이 윤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도의는 그 특성이 의사소통된 합으로서 규정된 행동유림으로 개인 관계뿐만 아니고 문화 간, 인종 간, 지역 간, 국가 간에도 예외 없이 통용된다. 그리고 선언적이고 명시적이어서 소규모의 관계뿐만 아닌 대규모 관계의 윤리로서 더욱 효율적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사회윤리 국가 간의 윤리는 평등한 관계에서 도의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다.